Every day is a struggle. Every day is a trial. Every day is a failure. I have to walk another mile. I'll go wherever you go. Every day is a heartbeat. Every day another moan. Every day is a gallows. I can feel it in the bone. As a judge of the land, I'll go wherever you go. This life doesn't go well with me. I'm not a member of the band. Do you think you can like me despite that, sitting on God's right hand? Take me home. As you make. 안녕하세요. 몇 장이 25시입니다. 오늘은 뽕 따라왔습니다. 뽕. 뽕 따라온 건 아니고요. 낙행을 왔다가 그 타프 옆에 뽕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역시 몇 장이 늘 이렇게 재수가 좋습니다. 산뽕인 것 같습니다. 산뽕, 뭐 돌뽕이라 하기도 하는데. 배짱이 어록이 있죠. 일박도 풍수다. 아무리 낙캠을 해도 아무데서 절대로 장비를 피거나 사이트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 하룻밤을 지내도 정말 뷰가 좋구나. 자리가 좋아야죠. 집을 나가서 장애에서 야행, 수경을 한다는 건 어쩌면 이 배짱의 생각입니다. 해방된 풍수죠. 며칠간 뽕나무 옆에서 잠을 자고 갈 것 같습니다. 불삼숙상이란 말이 있더군요. 불삼숙상. 승려는 뽕나무 아래서 사흘밤을 묵지 않는다. 오래 머물면은 은혜하는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그렇다는데, 저도 3월 이상을 잊지 않겠습니다. 뽕은 시내에서 잠시 차집을 할 때 실제 듣고 만들어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것이라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블로그 외에는 다뤄본 적이 없어요. 뽕나무는 신이 내린 나무라 그럽니다. 이게 뿌리, 나무, 껍질, 잎, 열매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약효가 있습니다. 거기다 뽕나무에게는 해충이죠. 루에. 인간에게는 익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루에 꽃이도 식용을 쓰지만은 여기서 비단이 만들어지고 실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뽕나무에 자생하는 이끼 전벌레도 약했습니다. 물론 뽕나무에 자생하는 겨울살이도 약이 쓰고요. 그러고 버섯도 약했습니다. 상황버섯이죠. 한때 우리의 시체말로요. 추려면 홀딱 벗고주라고. 정말 뽕나무만큼 인간에게 홀딱 벗고주는 나무는 없습니다. 뽕나무는 불리학적으로 뽕나무과의 뽕나무 속입니다.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 아시아입니다. 서식지는 중국 아시아 온대 아열대 지방과요. 북아메리카 등 전세계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종류가 한 30여 종이 됩니다. 우리의 뽕나무 재배 기록은요. 중국 삼국지 동이전에 만시대, 사만시대 이전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이전이죠. 조선시대에는
이 양잠, 예, 누에를 키우는 일은 국가적인 산업이었습니다. 서울의 잠실, 예, 그것도 누이잠자예요. 조선시대 거기서 누에를 많이 키웠겠죠. 이러한 뽕나무였으니까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하겠죠. 뽕나무는 그 속담, 뭐 고사성어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신상구라는 말도 있고요. 뽕나무와 거북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늘 말을 조심하라는 뜻에서 신상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신상구는 신자는 그 상가할 신자, 뭐 몸과 마음을 조심하는 그런 뜻의 신자예요. 상자는 뽕나무 상자고 구자는 거북구자입니다. 구미할 때 그것도 거북구자죠. 로마 검투사를 다루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검투사들이 그 칼에 베개나 이럴 때 그 잼물을 먹인다는데 잼물을요. 그 잼물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뽕나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상시회 전번에 다뤘어요. 이거는 이 뽕나무 잼입니다. 특수약을 다릴 때 씁니다. 이 뽕나무 잼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세살을 빨리 돋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있죠. 상전벽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간의 밀회를 뜻하는 아무래도 뽕을 따면은 그런 일이 많겠죠. 그 상중지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뽕을 따는 것 같고 최상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유상이라는 말은 아주 드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물뽕이라는 얘기인데 아 물뽕이라고 하니 무슨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저기 서울에서 뭐 버닝썬 사건 예. 물뽕이란 말은 여기서 물뽕이라는 비나 이슬을 맞은 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뽕을 따서 약으로 쓰는 건 좋습니다. 약뽕으로는 10월달 넘어서요. 술이 맞은 뽕인데 이게 이거는 거의 신선약이라고 할 정도로 기약 얘기입니다. 부종, 붓는 거죠. 당뇨병, 풍, 감기, 기침, 치료, 어지럼증, 칼슘, 칼륨, 철분, 미네랄이 풍부했어요. 근육,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물론 뭐 섬유질이 많아가 뭐 비만은 물론이고요. 비만이 좋은 건 물론이고요. 눈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고지혈증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뽕나무였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의 사대주의에 물들었으면 분명히 뭐 상목, 상수, 뭐 뽕나무를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인데 하여튼 뽕나무는 우리말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왜 뽕나무였느냐? 어디를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촉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귀를 뽕뽕뽕 끼었다 해서 뽕나무였다고 합니다. 뽕에게는 해충이 누에가 뽕을 먹고 실을 풀어서 꼬치를 만들죠. 이 꼬치실을 다 풀어서 재보면 1kg가 넘게 나온다 그러네요. 이미 한 10년 넘었겠네요. 인도에서는 유전공학을 통해서 그 꼬치가 원래 흰색이거든요. 이 붉은색 꼬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제가 그 이 뽕차를 만들 때 뽕을 따라 다려 보니까 실제 제가 거기서 야생 루에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양잠을 하는 루에보다는 절반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됩니다. 그걸 몇 마리 잡아다가 실제 부화를 시켜보고 그랬거든요. 야생 루에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건강식품의 유행기가 있습니다. 5년 지나면은 그거 먹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
이게 또 난리예요. 요즘은 뭐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음료까지. 참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뻔한 것에서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속을까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보조제를 먹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괜히 취한 거 선택제니까 제가 뭐라 할 일은 못 되고요. 뽕에는 거의 40% 가까이가 단백질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뽕을 따서 차에 싣고는 도중에 떠요. 이건 단백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포대에 손을 넣으면 손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뽕차는 따려가지고 반나절이면 벌써 쉽니다. 변해요. 잎에 단백질이 이렇게 많은 것은 드뭅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단백질 음료 드시지 마시고요. 뽕차를 즐겨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 뽕에는 효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다루기가 힘들어요. 상지, 뭐 신경통 치료에 좋습니다. 상지는 뽕나무 가지입니다. 상엽, 회열제 뭐 이런 데 좋고요. 상감자, 어디죠? 강장제, 발모, 촉진제, 빈혈 뭐 예방 이런 데 좋고요. 상백피, 자 이거는 뽕나무 껍질이에요. 인역, 고혈압, 상엽이죠 이제. 예,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뽕차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칼륨, 당뇨병. 당뇨병이 약에 의해서 추출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거. 그러고 이걸 마시게 되면 입안에 마른 증상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현대인에게. 예, 체내 중금속이 흡착되어 90% 이상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노화억제, 칼륨 같은 경우에 무의 한 60배 달라고요. 성장기 어린에게 발육에 도움이 되고 폐경기 여성에게 좋습니다. 뽕나무는요 뿌리도 독이 없고 맛이 달아요. 비만 예방과 고혈압에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폐가 나빠서 숨이 찬 사람에게도 좋고 초변도 잘 나오게 하고 우울증 스트레스 좋고요. 항암 작용도 있고요. 방감염, 해열작용, 그리고 눈을 밝게 하고 관절염, 각기, 당뇨, 뭐 중소기 잡고 다시 했고요. 천식, 피부 미용까지도 좋습니다. 그 상엽차, 뽕잎차에서는 특히 또 알코올을 또 해독시켜줍니다. 단지 이제 부작용은 뽕잎이 좀 찹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뽕차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차처럼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고된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봄뽕은 좀 다르는데 한 여름뽕 정도 되면 이거 거의 한 8번, 9번 듣고 해야 돼요. 비비는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제 친구 진수랑 뽕을 같이 뜯으면서 이 친구가 혼자 뜯었는데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리빙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 고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그냥 건드려서 말려 그냥 끓여 드셔도 됩니다. 쉬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단백질 음료, 단백질 보충제를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뽕차에 뽕 음료도 좋고요. 단백질 보충제나 음료에 손색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차로 드실 때는 바로 마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음료로 끓여 드실 경우에는 밖에 놔두시면 됩니다. 반나절이면 쉬어요. 그래서 끓이고 그 물을 병에 담아서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게 복용하시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